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지난 시간에 함께 했던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홍쌤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홍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기억나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도 없으세요. 그래서 그 어떤 재료나 도구가 없어도 온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자, 이번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혼자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는데 며칠이 걸렸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해요. 6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셨대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온전히 혼자서 말이에요. 이 시간은 6일 중 첫째 날과 둘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홍쌤과 함께 홍홍홍! 쉐마키즈. 하나님께서는 6일 중 첫째 날 무엇을 가장 먼저 만드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온 세상은 깜깜한 어둠으로 덮여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대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기서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 단지 빛이 있으라 이 말씀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홍쌤이나 우리 친구들이 빛이 비춰라 라고 말한다면 빛이 비춰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과학자들이 빛에 대해서 평생 연구를 해요. 하지만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만큼 완벽하게 알지 못해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세기 1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빛을 보시며 좋았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이 완전하게 좋았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망가져서 고쳤어야 하죠. 낡아지고 더 좋은 것들이 나오면 교체가 되기도 해요. 사람이 만든 것은 항상 그래요.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은 완벽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완전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한마디로 거룩하다라고 해요. 시편 99편 3절에서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되는 첫째 날이에요. 빛이 창조된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되었어요. 둘째 날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는 우리 친구들이 고개를 들면 보이는 것, 바로 하늘, 하늘이라는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딱 나누셨어요. 하나님은 이때에도 오로지 말씀만으로 하늘을 만드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지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을 한번 바라볼까요? 정말 아름답고 크고 넓죠. 그러나 이 넓고 큰 하늘은 광대한 우주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딱 하셨을 뿐인데 온 우주와 하늘의 대기권 전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하늘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 하늘도 아주 완벽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어요. 세상의 학자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론은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창조에 대한 말씀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온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 쉐마키즈 친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으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알아볼 거예요. 아직 창조하신 날이 4일이나 남았어요. 친구들 엄청 궁금하죠? 궁금하면 쉐마 퀴즈 놓치지 말고 꼭 보러 와야 해요. 알겠죠? 그리고 아쉽지만 홍쌤은 여기서 잠시 헤어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빛나는 광쌤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홍홍홍!